19번부터 보겠습니다. 아예 신경 변화 나타나네요. 얘들아, 18, 19, 20. 정답률 이렇게 80% 90% 넘게 나오고, 이 글에 대놓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잘 봐. Finally. 마침내 나는 내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대요. 이런 표현 하나만 적어도 된다고. 걱정이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Relieved. 신난 거야? 아니요. 아니지. 빡친 거야? 아니요. 아니지. 아니지. 정답을 봐. 1번. 주요 포인트는 문법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주요 포인트는 없어요. 주요 포인트는 없는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feeling worried 분사구문. 걱정을 하면서 걱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they were nowhere. 이거 이제 부정어, 부정부사.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비동사 일형식.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when I decided I should ask someone for help. 주요 표현은 없습니다. 분사 구문이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끝. 그 다음에 20번 갑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 19번에 나왔던 1번부터 5번까지 어휘는 다 아시지? 어휘 알아? 대학적으로. 네? 숙제. 어휘 모르는 거 써와. 19번.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주장하는 바요. 가보겠습니다. 했죠? 22번. 22번 갑시다. 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보겠습니다. 컴퓨터화된 사회의 프라미스. 프라미스가 뭐야? 약속. 뭐라고? 약속. 약속이죠. 왜 신념이 없으세요? 아, 저도 알아요. 쓰세요. 유망함. 유망함. 잠재력. 가능성. 유망함, 잠재력, 가능성. 에이, 컴퓨터화된 사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듣습니까? 바로 뭐예요? 카마카마 안 중요하다 그랬어, 묶어. 바로 뭐냐면 결국엔 컴퓨터화된 사회가 패스 투 머신. 패스 투 머신, 오로부터 레피티브 드레저리오브 워스. 드레저리, 이거 수능원이 아닌데 이거 귀찮은 일이라는 뜻이야. 고된 일, 귀찮은 일. 그래서 그 컴퓨터화된 사회의 가능성과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잘 봐. 원래 우드 패스, 뭐를 전달하는지 설명해줘야 되는데 투 머신이 먼저 나온 거야. 전면국화를 묶어. 그럼 결국에는 목적어가 어디 나왔어? 얘가 목적어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반복적인 귀찮은 일 같은 것들을 다 기계한테 줘버릴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마 찍고 ing, allowing us, 분사구문. Allowing us, 잘 봐. 목적어가 us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라는 말이에요. 목적어가 여기 통째로야. 목적어가 통째로. 그러니까 이제 humans는 약간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we라는 명사가 나왔어. 근데 또 humans라는 명사가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어. 이거 무슨 뜻이야? 우리 인간들이란 뜻이야. 됐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보어가 되는 거지. To pursue higher purposes. 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잡일이나 기타 귀찮은 일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to have more leisure time, 좀 더 여가 시간을 많이 갖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근데요 이게요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workout 작동하지 않았어요. Instead of, 얘들아, instead of의 동요는 뭐야? 내가 아까 말했지. Instead라고 하는 것은 나대의 법비에서 bu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근데 instead 뒤에 of가 붙잖아? 이건 뭐라 그랬어, 가연아? 전치사. not 쓰세요. not이라고 그랬잖아. not. 얘가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중 대부분이 더 시간을 적게 가지게 된대요. 더 시간을 적게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요. 기업들은 기업들인데 어떤 기업들 잘 봐? Large and small. 크고 작은 기업들. 형용사가 지금 길거든? 형용사가 길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크고 작은 기업들이 have offloaded work onto the backs of consumers. 오히려 그 일을 누구한테 전가했어요? 오히려 그 일을 소비자들의 등에 부담을 주었어요. 됐습니까? 어떤 것들이요? 어떤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어떤 것들은 used to, 이거 헷갈리지 마. be used to 아니야. used to 부정사야. 뭐뭐 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행해졌던 그런 일들, that used to be done for us. 우리를 위해서 행해지곤 했던 그러한 것들이요. 뭐로써요? as part of the value added. 가치가 더해진 서비스. 기업과 같이 일하는 가치가 일해진 그 가치가 더해진 서비스의 일환. 중요하지 않아. 카마카마 묶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누군데? 다시 한번 독해지문에서 우리, 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해졌던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we are now expected to do ourselves. 이제는 우리 뭐를 해야 된다고? 우리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미 요지 다 나왔네. 컴퓨터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결국엔 잡일을 기계가 다 해줄 거라고 들었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됐습니까? 에어 트래블. 갑자기 항공사 나왔네. 뭐야? 예시. 비행기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라고 예측이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예약을 하고 우리 스스로의 체크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은 무슨 일들이야? 원래는 used to be done by airline employees. 원래는 그 항공사 직원이 했다고. 트래블 에이전트가 했다고. 여행사 직원이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공감돼요? 아니요. 안 돼요? 이제 기회가 우리의 일을 다 하고 있다.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국내 여행 가보셨나요? 국내 여행이요? 아니요. 국내 여행이요. 여행 갈 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여행사를 많이 끼고 갔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안 껴요. 그냥 가요. 됐어요? 근데 그냥 가면 우리가 어때? 좀 더 편리하긴 하지. 근데 이제 여러분 봐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기계가 많이 일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게 자동화죠. 기계가 일을 해주지. 그치? 그럼 직원들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배달의 민족 그 고객센터 전화해보셨어요? 아니요.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 전화하면은 그 요즘 이제 전화부서를 많이 없애고 있어요. 전화 안 받고 이제 채팅으로 치라고 하거든요. 걔네 싹 다 AI 돌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전화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네 다 채팅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기업들이 싹 다 자동화 돌려버리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지. 항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같냐면 우리는 뭐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예측됩니다. 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약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체크인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은 원래 어떤 거였어요? 그 일들은 예를 들어 used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 나타난다 그랬지. 과거 이야기야. 원래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행해졌다고.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항공사 직원이나 아니면은 여행사 직원에 의해서 행해졌던 일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 기업 자동화되니까? 식료품 가게. 잘 봐. 항공사가 예시 1.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게 예시 2. 그런 거 아니겠어? 이제 자동화가 되면 여러분들 애슐리 같은 데 가봤어요? 네. 자동화 됐죠? 네. 그릇 자기가 치워야 돼요. 알아요? 진짜요? 그릇 자기가 그 기계에 놔야 되잖아요. 네. 그쵸? 네. 직원이 안 치워주잖아. 그치? 이렇게 갖다 놓잖아, 본인이. 그런 거라고. 셀프 서비스.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잖아. 예전엔 직원이 해줬던 건데 요즘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식료품 가게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식료품을 챙겨야 돼. 여러분들 이마트나 대형마트 같은 데 가봤어? 요즘 셀프 계산대라고 해가지고 그거 봉다리에 누가 담아? 본인이 담잖아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 끝. 22번. 23번 했고. 24번. 제목 갑시다. 갑시다. 영어로 나와 있다고 해서 쫄실 필요 없어요. 갑시다. Few people. 해석 조심. 해석 어떻게 해? 많은 사람. 대부분. Few. 아 죄송합니다. 표 어떻게 쓸게요? 맨날 쓴다 진짜 농담 아니라. 어이지 않아요. 블루. 쪽이는 많은 알죠. 부정. 여기는 약간 적은. A가 붙고 안 붙고 차이가 크다 그랬지. A가 없으면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사람들이 놀란다 안 놀란다? 안 놀란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부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부정주어 써. 부정주어. 퓨어피프. 부정주어. 부정주어야. 부정주어. 부정주어. 부정주어야. 부정주어. 퓨. 가산. 리를 불가산. A가 붙고 안 붙고 차이가 커요. 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도 놀라지 않을 거야. 뭐 이거를 듣고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포벌티 뭐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가난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가난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가난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어?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가난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2006년의 연구 예시. 어차피 가난이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파란 펜 가로를 묶고 어부터 그 글의 분위기나 방향성이 꺾이기 직전 여기까지 한번 묶어보자. 일단 하우에버는 꼭 챙겨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가난하면 뭐 한다? 스트레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나? 이게 주제인가 싶었더니 아니요. 그러나 더 부유한 경제들도 지네 자신만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예요? 부자들도 뭐예요? 스트레스 있어요. 됐습니까? 부자들도 스트레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가난한 사람들만 스트레스냐? 아니, 부자들도 스트레스 있다니까? 그럼 이게 이제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인가? 아니, 다 똑같이 빡친다고. 근데 이제 얘가 지금 대놓고 질문해서 말했는데 뭐라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시간의 압박이라는 거야.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 때문에 빡친다고요.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타임 프레셔, 시간의 압박 때문에 빡친다고. 시간 때문에 빡친대요. 어? 끝났네. 봐봐. 여러분들 뒤에 이거 뭐야? 예시, 그치. 예시 아니겠어? 제목 찾았네? 시간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니? 1999 스터디. 어떻게 해석해요? 1999 스터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학생? 1999 스터디 어떻게 해석해요? 힘들어요? 좀만 힘내요. 1999 스터디 어떻게 해석해요? 연도 아니죠. 1999개의 연구요. 됐어요? 이만큼의 연구를 할 때, 이만큼. 1999개 연구 아니네. 그럼 스터디스라고 나와야 되니까. 뒤에 1999년에 연구가 있었대. 31개 국가에 대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요. 똑같은 내용이겠죠. 정답 몇 번이야, 얘들아? 가난이 스트레스, 부자 스트레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시간의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됐어? 그럼 정답 몇 번? 1번. 1번. 잘했습니다. 왜 심지어 부자인 국가들도 스트레스로부터 free from, 자유롭지 못합니까? 왜 심지어 부자인 국가들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번. 2번 갑시다. In search of, 뭐뭇을 찾아서. 뭐뭇을 찾아서. 경로를 찾아서. 뭐요? 가난의 함정을 벗어나는 경로를 찾아서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가난을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네요. 시간 관리법 땡. 어떻게 스트레스가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나요? 관련 없는데요. 5번. Sound mind wins the game of life. Sound. 이거 해석해봐. 소리 아니야. 써. 형용사.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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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니에요. 건강한. 건강한. 됐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시겠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가겠습니다. 26번은요. 선지를 먼저 읽고 갑니다. 일치불일치 선지 먼저 읽고 가세요. 갑시다.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관심이 있었다.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 교육에 만족했다. 1955년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치게 됐다. 쭉쭉쭉쭉 짝짝짝짝 읽어보시면 되겠네. 이거 어렵지 않지? 이런 것들은 뭐 오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갑시다. 태어났어요. 여기서요. 태어났다? 아니네. 뉴욕시티 브루클린에서 자랐대요. 1번 날려. 그 다음 아빠가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Had a deep interest.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금융과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을 잘 못 받았지만 관심이 있었대. 2번 날려.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베커는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갔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가 이제 뭐를 전공했냐면 메이저. 이거 중요해. 인 붙여줘야 된다. 메이저 인이 무엇을 전공하다야. 메이저 아니야. 메이저 인까지 붙여줘야 돼. 그래서 얘는 경제학을 전공한다. Economics.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불만족했대. 끝. 불만족했다고 했으니까 정답 3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 풀이법. 근데 이제 만약에 뒤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제 얘가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이제 이거를 낼 것 같아요. To be handling near problems.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끝. 26번. 넘어가 보자. 29번. 어버. 어버 문제는 해석 안 하고 문장 성분만 본다. 갑시다. 1번. 이거 첫 문장 볼 필요 없지. 어법 문제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것만 보라 그랬어요. 갑시다.
preschoolers 주어 동사 됐어? What their parents, what절 시작 그들의 부모가 말해주는 거 그들에게 그치?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 얘들아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야? 1번의 핵심은 뭐니? 상위권이 되려면 밑줄을 왜 쳐놨는지 의도까지 파악해야 되거든? 와셋다가 형광펜 와셋다가 형광펜 와셋다가 형광펜 치시면 이제 우리가 명사절을 구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품사가 명사일 때요 품사가 명사일 때 what은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치? that은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명사일 때 what은 뒤에 불완전 that은 뒤에 완전 그럼 봐봐 what 불완전해야 돼 주어 동사 간목만 나왔어 직목이 안 나왔어 그래서 불완전한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them 누구예요? preschoolers 괜찮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굉장히 깊은 방식으로 profound 심오한이란 뜻이지만 깊은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They don't yet have the cognitive sophistication 걔는 아직 인식적으로 뭔가 인지능력이 정교화가 되지가 않았대 정교화가 되지가 않았대 뭐 할 정도로 reason analytically 혹시 2번 찍은 사람 선생님 이걸 reason 이유라는 명사 아니에요? 아니 니 이거 투부정사에서 이거 동사 뜻 모르면 틀린다 reason 동사 무슨 뜻이야? 설명 많이 했지? 추론하다 추론하다 reason 추론하다 리즌이 명사로 이성이란 뜻도 있어요 이유 말고 명사 이성 그 다음에 동사로는 추론하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얘가 사실상 동사 품사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주는 거 괜찮네요 그쵸? analytically 그 다음에 2번 이제 끝났어 그냥 다음 3번 넘어가면 돼 가자 if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f라는 애 나왔으니까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동사 하나 더 나와야 돼 만약에 미치아 가동이 지속적으로 뭐를 들어요? From his mother, 그의 엄마로부터 목적어 나와야 된다. 자, 다시 한번. that 나왔네. 잘 봐. 명사절이지. 명사절인데 that 뒤에는 완전해야 되고 what 뒤에는 불완전해야 돼. 됐어? 그럼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돼? that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체크하면 돼요. 갑시다. He is smart and a good helper. 뭐라고요? 그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 도와준다라는 완전한 문장 괜찮습니다. 3번. 끝났어요. 얘는 안 읽어도 되지. 이제 포함이 안 됐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4번 넘어가면 된다고. 오케이? 갑시다. 문법적인 개념을 몰라요. 끝나고 5월에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문법 개념과 구문을 한 번에 잡을. 갑시다. 주어부터 thinking of him에서 boy 생각하는 거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동명사 조언에 think of him A as P A를 P로 생각하다. 뭐야? think of 반드시 of 써줘야 돼요. of A as B A를 P로 생각하다. 그래서 그 스스로를 나는 어떤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관계대명사. 이렇게요. 됐죠?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요. 뭐를 알아요? knows. how to do things. 어떻게 뭔가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거를 아는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거. 병렬이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잘 봐. who부터 어디까지? things까지가 병렬이에요.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보이 꾸며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가 주어. 다시 스스로를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똑똑하면서 아 나는 뭔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 아는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사 나와야 되는데 being 나오면 혹시 뒤에 동사가 있나? 없어. 동사가 없으니까 이거 being 뭘로 바꿔? 동사로 바꿔야 돼. 얘들아 단수 취급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와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와요. 동명사 나와요. 뭐 whether, if절, if절은 못 나오죠. that절, what절 이런 명사절 나오면 얘네는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단수 취급이지. 그럼 이제 비동사 뭐로 바꿔? is. 끝. 정답은 4번. 그래서 be likely 투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하니? be likely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어휘 체크까지.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됐어요?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5번 체크. 5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5번. 해봅시다. 유사하게. 비슷하게.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 나 굉장히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야. 여기 친절한 아니야. 어떠한 종류의, the kind of. 어떤 사람이에요? Who is a good helper? 나는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will make him more. will 간다. 여기까지가 주어. will make 5형식. 주어 make 5형식. him 목적어. more likely to volunteer. 얘가 부어. 그쵸? 자원봉사하게 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이거 하도록 봉사하게 할 거야. 괜찮네, 5번. 2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일단 해석은 나중에 하시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다. 29번. 그 다음에 30번 한번 해봅시다. 30번. 자, 30번 씁니다. 30번 문제 위에 쓰세요. 반이어 의심. 반이어 의심이라고 쓰겠습니다. 반이어 의심. 30번 문제에 반이어를 의심해. 보통 반이어로 바꿔놓거든? 반이어로 바꿔놓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반이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이어로. 근데 이제 제가 문맥 문제의 특징은 뭐라 그랬냐면 보통 이제 정답이 어떤 후보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정답이 어떤 후보군 쪽에서 나오냐면 이 반이어, 그러니까 이제 문맥상 낱말 쓰임 찾으라고 하는 거는 보통 반이어를 떠올리기 쉬운 단어에서 나옵니다. 반이어 연상 쉬운 쪽. 반이어 연상이 이지한 쪽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adapting, 적응하다. 2번 증값, 3번 증대, 4번 이익, 5번은 재포지셔닝 시키다. 그럼 이제 1번, 5번보단 2번, 3번, 4번이 훨씬 더 반이어 떠올리기가 쉽지. 얘네 중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어? 네, 그 다음,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문맥을 찾으라는 거니까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연아?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문맥 찾으라는 거? 네?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첫 문장의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애가 정답이 돼. 30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35번 삭제 문장도 마찬가지고. 30번 문맥, 35번 삭제는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해봅시다. 광고주들은 자주 디스플레이드 보여줘요. 상당한 퍼스널티. 퍼스널티가 뭐예요? Considerable은 일단 상당한이란 뜻이고 시험범에 포함됐으니까 모르는 단어 다 체크합시다. 상당한 퍼스널티. 무슨 뜻이에요? 쓰겠습니다. 명사 촉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이성. 촉진, 용이성. 뭐 능숙함. 퍼스널티. 용이함. 썼어? 가연아? 촉진. 뭐 능숙함. 용이함. 퍼스널티. 용이함.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 광고하는 사람들은 뭐를 보여주냐면 자주 상당한 어떤 능숙함을 보여준대. 어디에 있어서 능숙하냐면요. 빨간 동그라미 쳐보자. Adapt A to B. A to B. A를 B에 적용시키다. A를 B에 적응시키다. A를 B에 적응시키다. 맞추다. A를 B에 맞추다. Adapt A to B. A를 B에 맞추다라고 쓰세요. A를 B에 맞추다. Adapt A to B. 잘하고 있어요. Adapt A to B.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어디에 맞추냐면 지네가 홍보하는 잘 봐. 제품. 지네가 제품은 제품인데 무슨 제품? 지네가 홍보하는 제품. 명명동이지? 명명동.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홍보하는 제품의 시장의 지위에 맞추는 걸 되게 잘하는데 시장의 지위가 뭘까? 시장에서 그 걔가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라면 뭐 좋아해요? 라면. 그쵸. 라면 뭐 좋아해요? 신라면. 신라면이요. 너구리 누구? 저요. 아, 너구리? 아, 뭐 좋아해요? 짱깨라면. 짱깨라면. 봐봐. 그럼 이제 저도 신라면이거든요. 그럼 신삼, 그 다음에 참일, 너일 나왔어. 그럼 봐봐. 라면 시장에서 신라면의 시장적 지위는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홍보하는 제품의 시장적 지위에 맞추는 걸 잘한대.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요. For instance, 파라펜 동그라미. 예시. 페이시맨. 페이시맨이 뭐냐? 피시맨이냐? 모르겠어. 피시맨. 피시맨은 이스트. 이스트가 뭐야? 효소 혹은 효모. 이스트. 효소, 효모. 아무튼 이런 게 있대. 얘 효모라는 것은요. was used. 사용되었어요. 뭐로 사용됐어요? 어떤 ingredient. 재료로 사용되었어요. 어떤 거를 위한 재료요? 쿠킹 홈메이드 브레드. 집에서 빵 만들 때 이제 이스트 같은 거, 효소, 효모 같은 거 많이 썼대요. 그쵸? 많이 썼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내가 말했지. 우리 과거 시제 본 순간 뒤에 내용이 예측이 되셔야 된다니까? 이스트가 있어요.
효모가 있습니다. 집에서 예전에 빵 만들 때 많이 썼어요. 치즈가 언제예요? 과거. 과거지. 그럼 지금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변화 예측 가능하잖아. 과거야. 그리고 뒤에 당연히 그래 분위기나 방향성이 꺾인다니까? 어디요? 여기서요. 바로 꺾이잖아요. 과거 시절이라는 건 그런 거야. 아 나도 예전에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잘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20세기 초반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들의 빵을요 그냥 이제 가게나 베이커리 같은 데서 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에? 얘들아 이거 지금 필요한 상황 안 필요한 상황? 예전엔 많이 썼어. 빵 만들 때 집에서 빵 만들 때 많이 썼어. 근데 사람들이 빵 집에서 만들어 먹어? 가게 가서 사 먹는다며. 그럼 컨슈머 디맨드. 디맨드가 뭐야? 수요야 수요. 살려고 하는 의도 욕구.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정답 2번 끝. Decreased 뭘로 바꿔? Increased 뭘로 바꿔? Decreased. Decreased로 바꾸시면 되겠죠. Decreased 됐어요? 공급은 영어로 뭐라고 써요? Supply. 공급. 수요는 살려고 하는 욕구. 사고자 하는 욕구. 됐어? 뒤에 좀만 더 읽어보자. The producer of 이거 효소 만든 사람이 hired. Hired 뭐요? 고용했다. 월터 톰슨이라는 advertising agency를 고용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me up with. Come up with. Come up with A. A를 떠올리다. Come up with A. A를 떠올리다. 뭐를 떠올리기 위해서요? 좀 더 다른 마케팅 전략. 판매량을 증대시켜야 할 마케팅 전략을 떠올리기 위해서 광고 전문가를 뽑아왔대. 그래서 이제 노 롱거 형광펜. 노 롱거는 얘들아 내가 변화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했지. 왜? 노 롱거는 더 이상 뭐뭐 아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더 이상 뭐뭐 아닌.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야? 더 이상 빵의 영혼이 아닌 거야. 예전에는 빵의 영혼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빵의 영혼이라고 광고 안 때린다고. 톰슨 에이전시는요 뭐였습니까? 잘 봐. 빨간 펜 동그라미 보세요. 구동사 잘 봐. 항상 동사랑 어떤 전치사가 같이 써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래서 이제 톰슨 에이전시 그 광고 대행사가 우선 뭐를 했냐면 그 효소 효모라는 것을요 중요한 원천 비타민의 원천이라고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상당한 significant,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머지않아서, shortly thereafter, 거기서 머지않아서 광고 에이전시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transform A into B. 효소를 뭐로 바꿨어? 자연의 laxative. laxative? lax는 느슨하게 한다는 거고 뭔가 설사제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의 렉서티브, 긴장감 풀어주는 거? 그 정도?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모르노일 것 같은데? 렉서티브? 네. 효모를 뭘로 바꿨어요? 자연의 천연의 렉서티브라고 했대요. 렉서티브. 뭐죠? 진정제? 완화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주어져 있네요. 완화제. 완화제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리포지셔닝.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들아 말했잖아. 신라면이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에서 시장적 지위는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근데 약간 그 라면에서도 제품을 어떤 주목 저를 보세요. 집중 안 하고 있죠. 어떤 제품을 우리가 제품을 낼 건데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걸 포지셔닝이라 그래. 비싼 라면 중에 아는 거 있어요? 불닭. 불닭 말고 더 미식이란 거 알아? 개 비싸거든요. 한 봉지에 뭐 2천, 3천 원, 막 4천 원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고급층을 타겟으로 한 거잖아. 그 전에 한 10년 전에는 뭐 신라면 블랙 이런 거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포지셔닝을 다시 맞췄어. 고객들한테 아 약간 우리 제품은 이런 이미지예요. 재포지셔닝 했더니 도움이 됐더라. 뭐를 하는데 도움이 됐어? 얘들아 잘 봐. 헬프. 사명식. 목적어야. 인크리즈 동사 아니야. 판매량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됐더라. 왜요? 헬프라는 애는 사명식일 때 어떻게 씁니까? 헬프라는 애는 사명식일 때 이 목적어 자리에 누구누구 쓸 수 있어? 투부정사 쓸 수 있고 또 원형부정사 쓸 수 있다 그랬지. 동사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Increase. 네, 동사 아니야. 목적어야. 원형부정사. 투부정사에서 투 생략해서 나온 친구입니다. 30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31, 32, 33, 34 끝났고요. 35번 첫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지. 첫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어. 얘들아, 근데 우리 이제 오늘 그 저한테 처음 수업 듣는 사람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셨잖아, 얘들아. 양보에서 부사절이 중요하다고 했어?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주절이 중요하다 그랬지. 안 중요해. 봐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력이 있어요. 생산성을 증대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만 잘 보세요. 선생님, 한 문장 읽으면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시나요? 당연하죠. 예측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영화 보면서 예측하면서 왜 문장 보면서는 예측 못해요? 잘 봐. 주목, 저를 보세요. 단순히 역접이야. 내용이 꺾여야 돼. 잘 봐. 기술이 잠재력이 있대.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좋은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나왔으니까 뒤에는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내가 첫 문장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꺾인 애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그 사무실 환경에서는요, 근로자들이 시댓 데스크 책상에 앉아요. 컴퓨터를 갖고 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have access to, have access to 접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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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쓰세요. 이용하다, have access to 접근하다, 이용하다, 접근하다, 이용하다, have access to 접근하고 이용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사실 이거 하나하나 읽고 해석해드리긴 하지만 만약에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내가 말했지. 양보에서는 부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얘는 그럼 기술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 나오겠네? 그럼 우리 빨리 기술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이 아닌 애만 찾으면 돼요. 했어요? 그럼 정답 빨리 나온다. 걔네는 뭐 할 수 있어요? 걔네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가 원하는 언제든지. 이것이 이제 걔네를 뭐를 못하게 해요? 이거 나올만하다. 스탑, 목적어, 프롬, ing. 스탑, 목적어, 프롬, ing. 걔네가 뭐를 못하게? 그들의 일을 못하게 막아요. 기술 좋다는 내용, 안 좋다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 그 제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막 이제 인스타 보고 막 핸드폰 들여다 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걔네를 덜 생산적으로 만든다고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또한, 올소, 또한, 같은 방향성. 또한 뭐예요? 부정적인 영향. 응, 안 좋다는 내용이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생산에. 언제요? 이것이 변화를 유발할 때. 생산 과정이에요. Using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can enable. 가능하게 합니다. 뭐가요? 비즈니스. 사업체들. 회사들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정답은 4번. 그 다음, 하나만 더. 주목, 저를 보세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can enable business. 사업체들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 그리고 또 뭐를 가능하게 한대?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 out of 어떻게 쓸게? 쓰세요. 이거 from의 동의어야. from. 다른 공장들로부터. from, from, from. 알아나? from. out of는 from이야. 됐죠?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분까지 끝.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36번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에 하고 그 어디 학교? 제1고. 제1고 학교 친구들은 제가 좀 더 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